화성시의 전국 리틀 야구 선수들이 모여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화성 시장기 대회로 리틀 야구 대회에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리그인데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시작된 야구 경기. 투수의 혼신을 다한 공과 그걸 받아치려는 타자의 불꽃 승부가 펼쳐집니다. 안타로 이어지거나 스트라이크 판정이 날 때마다 선수석과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모두 만 12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 이른바 리틀 야구 대회가 화성 드림파크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7회를 맞은 화성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는 89개 팀, 1,500여 명의 선수진이 참여해 자웅을 겨룹니다.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그들만의 메이저 리그입니다. 오늘 경기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단합력은 좋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하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신생팀이지만 많은 성적을 갖춘 팀이면서 실력도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번 대회도 또한 우승을 목표로. 한국 리틀야구연맹은 대회를 통해 제아의 유망주를 발굴하고 있다며 시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 선수들이 지금 KBO 프로야구에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지명이 되고 있어요. 한국야구의 저변 확대, 거기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추신수, 류현진을 꿈꾸며 어렸을 적부터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리틀야구단 선수들. 제7회 화성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는 오는 27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